네, 이처럼 법정에 섰던 단체장 중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직 최종심까지 더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벌써부터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유형훈 진천군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훈군수,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어 정군수와 유군수의 재판은 9월 말 이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군비로 부인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 역시 이대로라면 군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최종심에서 직위상실령이 확정되면 이들 지역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군수 3명이 한꺼번에 직위를 잃어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충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부는 현직 군수의 낙마를 확실시 보고 지역 행사에 등장해 후보로 행보를 시작하는 등 벌써 재보선 분위기도 형성되는 상황. 한편 다음 주에는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우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심도 예정돼 충북의 정치 지형을 둘러싼 물밑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